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에서 방송한 이승만 하와이 30년 이 다큐멘터리는 TV조선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국인연보고회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그동안 모금활동 등을 통해서 한 1억 원을 모았고 주로 교회 측으로부터 그리고 독지가들로부터 이렇게 모금을 해서 영화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앞으로 2부, 3부도 계속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회 방송을 TV조선에서 하고 나니까 반응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88주년을 기념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방송을 했는데 곳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건국 이념,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하와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들, 이승만 대통령이 우국충정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적들이 하나둘씩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되살아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가 새롭게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 우선 이걸 보면 건국이념보고표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8명 정도로 되어 있는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건국이념보고표, 총괄 프로듀서가 김효선님이 되어 있고 프로듀서가 이경태, 감독이 유병춘, 작가가 김미진, 촬영이 하승규, 임동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제작은 시민단체 건국 이념보고회가 만들었고 이 제작을 해서 TV조선에 방영을 한 겁니다. TV조선에서. TV조선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국적인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제품을 줘서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방송을 보고 TV조선에서도 자, 이게 평가가 안 좋으면 그리고 다음에 또 2부, 3부도 방송하기 어려울 테니까 시청률이 높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 호평 뭐 이런 걸 기대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도 자, 이것도 방송을 하고 난 뒤에 평가가 안 좋으면은 그 봐라 그런 걸 왜 만들었어 이런 또 내부적으로 비판 외부의 좌파들의 공격 뭐 이런 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TV조선에 전화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아주 잘 만들었다, 잘 봤다,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사에 많은 전화가 주어지는데 기실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쪽은 이 말하자면 건국이념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이념보고회. 여기는 책도 편찬하고 이렇게 이 영화도 만드는 작품인데 자, 원래 이 영화는 9월 작년에 9월 7일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시사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국제영화제 출품 또 상영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몇 단체에서 자, 이승만 영화 제작한다고 모금을 해서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공개 모금을 하지 않고 이 김재동 목사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홍보해 주셔서 일부 모금을 하고 또 우남 이 소사이어티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이 영화를 제작했던 총 제작했던 분의 이 친척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효선 책임 프로듀서의 친척 뭐 이런 분들이 돈을 모금해 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사촌 오빠 딸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그래서 김재동 목사가 계시는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후원해 줬다고 합니다. 이 김재동 목사는 지난번에 이 제주 4.3 사태를 다룬 제주 4.3의 진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교회에서 상영하고 있고 그것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많은 걸 새롭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직접 이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좌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따라서 제주 4.3은 국군이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나 저질렀고 또 4.19 혁명을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만 부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한지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 정신을 이어가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알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의도적으로 그런 걸 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와가지고
곳곳에서 이런 게 방송이 되고 알려지고, 자, 그것도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즐겁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승만 컨텐츠를 본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책을 보는 것 같으면 이건 뭔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게 정교조나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도 이 시민단체가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건국 이념 보급회,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시민단체에서 십시 일반을 굳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2부, 3부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2부는 1939년 미국 본토 활동과 그리고 해방 후부터 건국까지, 그렇게 미국 본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해방 후부터 건국까지의 활동을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통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나와 있는 많은 책이나 이 콘텐츠를 보면은 왜곡, 조작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이 제작을 할 거고, 재정만 확보가 된다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전체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영화를 총괄 제작했던 김효선 총괄 프로듀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아주 싼 값에 다큐멘터리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였으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야 하는지를 지금 김효선 총괄 프로듀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만 확보된다면 대통령 재임 기간 전체 내용을 다뤄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자, 그러니까 이승만 이 영화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상업성이 없다 그러면서 되게 안 만듭니다.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만들어라 그래도 이것도 뭐 누가 보겠냐 이렇게 하면서 안 만드는데, 이렇게 시민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입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TV 조선 같은 데서 이 프로그램을 틀어줬다는 겁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TV 조선이 기획해 가지고 본 TV 조선 제작진들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건국 이념회에서 이걸 만들었다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습니다. 건국 이념 보급회 깜짝 놀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전문 영화 제작사들이 만든 것처럼 아주 뭐 이렇게 현란한 모양은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었던 곳, 성장했던 곳, 그 고민했던 곳, 우국충중의 마음으로 그 조국의 광복과 앞으로 건국에 대한 그의 고뇌가 쭉 엮여있는, 그래서 한 인물을 볼 때 한 단면을 보지 말고 전체 이 통시적으로 또 보면 그 인물이 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미국에 유학 갔고 그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수학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쫙 한 거 보면 한국 최초의 박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도 그 코스를 바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코스를 바른 사람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내막기 자펜 인사이드 아웃, 이 책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딱 적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니까 정말 천재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개인의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그 건국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이 뭔가, 그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성을 보고 천재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승만 영화 지금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건국 이념 보급회라고 이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 사무실 위치도 있고 어디가 있는지 뭘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파의 지도자분들 상당수가 거기도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더 많이 확산되고, 지금 보훈처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이승만 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승만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더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서
그야말로 주사파가 판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이승만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또 그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